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사랑받는 단호박이 늙지 않는 뇌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두뇌 영양제이자 혈당 고민까지 싹 없애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단호박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A를 비롯해 노화를 늦춰주는 토코페롤 성분과 소화 흡수를 돕는 당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기들의 이유식이나 노년기 보양 시 환자의 회복식 등으로 사용될 만큼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 독소리 시작합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단호박은 고소하면서도 밤처럼 단맛이 난다고 해서 밤호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입에는 달달한 단호박이지만 실제 칼로리는 100g당 70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가 일상인 연예인들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단호박은 칼로리만큼이나 적은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높은 혈당의 주범 탄수화물의 양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적다는 건 특히 당뇨가 걱정인 분들께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실제로 단호박은 당 부하 지수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당 부하 지수가 뭐야? 생소한 분들 계시죠? 당 부하 지수는 특정 음식을 한번 먹을 때그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혈당을 높이는지 나타낸 수치인데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른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단호박은 6.6, 고구마는 15.5로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단호박은 고구마와 비슷한 단맛을 내지만 혈당은 고구마보다 훨씬 더 천천히 오르게 하는 굉장한 식품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호박을 드실 때딱한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더욱 강력한 다이어트 효과와 혈당 관리, 그리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회춘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요. 방법은 바로 단호박을 껍질째 익혀 먹는 겁니다. 그 이유는 껍질 속에 풍부한 두 가지 핵심 성분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단호박 과육에는 없고 오로지 껍질에만 들어있는 페놀산 성분입니다. 페놀산은 회춘 영양소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노화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주죠. 게다가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발암물질의 싹을 애초에 제거해주고 심혈관 건강까지 든든하게 챙겨줍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의 일종인 펙틴 성분인데요. 이 펙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젤리처럼 변하며 부피를 키워 포만감은 들게 하지만 놀랍게도 칼로리는 거의 0에 가깝다 보니 살을 뺄때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천천히 소화되는 특징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까지 막아주는 선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앞으로는 단호박 껍질까지 꼭 챙겨 드셔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만약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시라면 특히 단호박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약의 주요 성분인 메트포르민 성분이 손발끝이 저리고 따끔거리는 말초신경병증의 위험을 커지게 하는 반면, 단호박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2는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재다능한 단호박에 계피까지 함께 먹는다면 혈당 조절에 있어 그야말로 최고의 시너지를 낸다고 하는데요. 단호박이 그 자체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었다면 계피는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낮춰주는 천연 인슐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피는 혈관에 떠도는 당을 몸속 세포로 운반해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데요. 이와 관련한 한 실험에서 아침 식사로 일반 시리얼과 계피가루를 뿌린 시리얼을 먹은 두 그룹의 식후 2시간 혈당을 확인한 결과, 시리얼만 먹은 그룹의 혈당이 약 190까지 올라갔다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한 데 반해, 계피가루를 뿌린 시리얼을 먹은 그룹은 오히려 혈당 수치가 평균 25%씩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일까요?
오래전부터 인도 아유르베다 전통의학과 동양의학에서는 계피를 약재로 써오기도 했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시나믹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나믹 알데히드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건 물론이고 혈관 속 만성염증을 없애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춰주는데요. 무엇보다 뇌 속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까지 낮춰주는 굉장한 성분이죠. 다만 뭐든 넘치면 좋지 않듯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쿠마린 성분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수정과에 사용되는 알싸한 매운맛의 카시아 계피는 하루 3g 이하, 빵이나 커피에 뿌려 먹는 달콤한 실론 시나몬은 하루 5g 이내로 드신다면 쿠마린의 좋은 효능만 쏙쏙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혈당 걱정 싹 잡아주는 단호박 계피빵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단호박 1개와 달걀 3개, 그리고 계피가루 반 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반으로 자른 단호박은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껍질은 영양이 풍부하니까 단호박 꼭지와 지저분한 곳만 잘라 모두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은 후 랩을 씌워 구멍을 송송 뚫어주고 전자레인지에서 6분간 쪄주세요. 이렇게 잘 익은 단호박은 곱게 으깨주시다가 어느 정도 으깨졌다면 계피나 시나몬 가루 반 스푼과 달걀 3개를 넣고 마저 섞어줍니다.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일 만큼 향이 좋으니까요. 단호박에 살짝 더해주시면 그 맛이 더 깊어질 거예요. 잘 으깨진 단호박 반죽은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려줄 건데요. 이때 용기에 기름을 한번 발라주셔야 꺼낼 때 잘 떨어지니까 꼭 오일을 바른 후에 반죽을 부어주세요. 부은 반죽은 평평하게 잘 펴주신 다음 랩에 구멍을 뚫어 전자레인지에 9분간만 돌려주시면 혈당 걱정 덜어주는 천연 인슐린 단호박 계피빵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호박이 눈 건강과 치매 걱정까지 한 번에 싹 해결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여러분은 단호박 하면 어떤 색깔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단호박 속 진하고 예쁜 노란색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이 노란 빛을 그저 신선한 단호박의 상징으로만 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이 천연 색소의 정체는 바로 제7의 영양소로 급부상 중인 파이토케미컬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평소에 눈 건강을 챙기려면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주황색이 바로 단호박의 파이토케미컬인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을 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눈 영양제로 잘 알려진 루테인이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황반 색소의 밀도를 유지시켜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줄 때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시세포와 망막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안구주위 혈류의 흐름을 개선시켜 뻑뻑해진 눈의 피로까지 싹 없애주는데요. 왜 단호박을 천연 눈 영양제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의 활약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들어오면 일부는 비타민 A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봄날의 불청객인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칼칼해진 목과 답답해진 호흡기를 촉촉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점막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국가암정보센터는 이런 효능을 인정해 베타카로틴이 기관지염증과 폐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의 양은 애호박의 20배이자 늙은 호박의 6배, 비슷한 단맛으로 자주 비교되는 고구마보다는 무려 10배나 많을 정도로 풍부해 하루 4분의 1 조각만 먹어도 1일 권장량을 채우며 눈 건강과 폐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앞에서 나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단호박 속 비타민 B12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비타민 B12가 뇌혈관에 상처를 내며 치매 위험을 높이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줘 뇌 건강을 지키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단호박에 달걀을 함께 먹게 되면 단호박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면서 치매를 막아주는 핵심 성분도 두 가지나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달걀 속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아니, 치매를 막아준다면서 갑자기 웬 단백질? 의아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해 근감소증이 생기면 당뇨 발병률은 4배나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우리 몸속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뇌혈관이 손상될 확률까지 연쇄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달걀 속 단백질은 중년 이후 약해지기 쉬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만큼 그 품질과 효능이 아주 우수한데요.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가장 유사한 달걀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로 분류했으며 심지어 다른 식품 속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조차 달걀의 단백질을 기준으로 삼을 정도라고 합니다. 치매를 막아주는 두 번째 핵심 성분은 노른자 속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인데요. 레시틴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콜린 성분과 뇌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주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 더 큰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달걀과 단호박은 단호박 달걀찜으로 드시게 되면 눈 건강을 지키면서 치매와는 멀어지는 보약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단호박 1개와 당근 50g, 달걀 3개를 준비해주세요. 단호박은 꼭지를 아래로 둔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시면 자르기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단호박이 익는 동안 준비된 당근은 잘게 다져줍니다. 2분이 지나 썰기 수월해진 단호박은 뚜껑이 될 윗면을 자르신 후 단호박 속 씨를 모두 파내줍니다. 이제 고소한 달걀물을 만들 건데요. 달걀 3개와 소금 반 티스푼, 맛술 반 스푼과 물 100ml를 넣어주신 다음 달걀이 잘 풀어지게 섞어주세요. 적당히 잘 풀어졌다면 다져둔 당근을 넣고 마저 잘 섞어주신 후 준비된 단호박에 달걀물을 80% 정도만 채워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10분만 쪄주시면 영양 듬뿍 단호박 달걀찜 완성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 달걀찜 위에 참기름을 한 스푼만 둘러주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쭉 올라가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평소 몸이 자주 부어 고민이라는 분들 계신가요?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무설탕 단호박 양갱입니다. 단호박 속에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실제로 임신 중인 산모들의 경우 손발이 자주 부어 고생스러울 때 약 대신 단호박을 챙겨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호박의 건강한 단맛은 천연 소화제의 역할까지 해주다 보니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매번 단호박을 죽이나 음식으로 해먹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럴 땐 단호박을 무설탕 양갱으로 만들어 드시면 먹기도 보관하기도 참 간편한데요. 여기에 더해 단호박 양갱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한천가루의 경우 우뭇가사리라는 해조류를 건조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부종을 해결해주면서 속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무설탕 단호박 양갱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단호박 1개와 한천가루 1스푼을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한천가루는 물 100ml를 부어 10분 정도 미리 불려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단호박은 찜기에 10분간 쪄줄 건데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익었다면 믹서기에 단호박과 물 300ml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만약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 체에 한번 걸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냄비에 불려둔 한천가루와 갈아둔 단호박을 넣고 3분에서 5분간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적당히 농도가 올라왔다면 준비해둔 틀에 골고루 잘 부어주세요.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굳혀주신 다음 취향껏 잘라주시기만 하면 무설탕 단호박 양갱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의 흡수율도 올라가니까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다만 무설탕 단호박 양갱은 방부제가 없는 천연식품이니까요. 냉장 보관하시며 일주일 내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단호박 계피빵, 단호박 달걀찜, 무설탕 단호박 양갱이 있었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팁에는 단호박은 껍질째 먹는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름과 함께 먹는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모두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만든 총 정리편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 똑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